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모순이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예. 모순이란 말은 어떤 주장이나 논리가 서로 충돌할 때 사용하는데 한자로는 창모자와 방패순자를 쓰죠. 이 표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양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창과 방패를 파는 초나라 상인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건데요. 뭐 내용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초나라의 한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파는데 창을 들고는 이 창은 예리해서 어떤 방패라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 방패를 들고서는 이제 이 방패는 아주 단단해서 어떤 창이라도 모두 막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경했던 한 사람이 그럼 그 예리한 창으로 그 단단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말문이 막힌 상인이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모순이란 어떤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어긋남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네, 모순이란 고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지금 들으면서 네. 아니, 참 정말 이거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스스로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죠. 맞습니다. 출처는 예. 이제 한비자였네요. 네, 예, 맞습니다. 철학에서는 논리적 모순 상태를 안티노미, 그건 이율배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율배반이란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를 말합니다. 이율배반으로 유명한 사례로는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수업료 관련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일화인데요? 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젊은이가 유명한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한테 변론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는 가난해서 수업료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네. 해서 변론술을 배운 뒤에 무료로 첫 재판에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후 젊은이는 프로타고라스한테 가르침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한 번도 법정에서 변론을 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수업료를 내지 않으려고 이제 술을 쓴 거죠. 그러자 이제 프로타고라스는 수업료를 받기 위한 계책으로 그를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젊은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대는 수업료를 내야 한다. 만약 자네가 패소를 한다면 판결에 따라 나에게 수업료를 지급해야 하고 만약 자네가 승소를 한다면 우리의 계약에 따라 변론에 이겼으므로 수업료를 지급해야 하네라고 얘기합니다. 와, 묘수인데요. 그죠? 그러자 이제 프로타고라스한테 변론술을 배운 젊은이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응수를 하죠. 선생님, 저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만약 제가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에 따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죠. 예. 만약 제가 재판에서 진다면 우리 계약에 따라 제가 선생님께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와, 라고 얘기하죠. 맞네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 주장 모두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서로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율배반이란 논리적 근거가 대등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가 모순된 상태로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모순이나 이율배반은 실제 현실에서 많이 맞닥뜨리게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모순과 이율배반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간혹 오래 사귄 연인과 헤어지면서 이별을 하게 된 이유를 너무나 사랑해서 헤어졌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이율배반입니다. 그런가요? 그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려고 해야지 헤어진다는 건 논리적 이치는 맞지 않는 네. 거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물어요. 딸이 이번에 시집을 잘 갔다면서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신랑은 우리 딸에게 부엌일은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고 늦잠도 자게 하고 매일 외식을 시켜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럼 아드님도 결혼 잘했나요? 라고 묻자 이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아들을 생각하면 속상해 죽겠어요. 며느리가 게을러 터져서 매일 늦잠을 자고
허구한 날 외식만 하려 하고 도무지 부엌 일은 할 생각을 하지 않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이런 모순적인 상황, 뭐 일을 배반적인 상황은 네. 찾아보려면 뭐 수도 없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순이나 이율배반이 생기는 이유 중에 넌 어떤 사태를 자기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해석하고 재단한 탓이 큽니다. 왜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타인이나 타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우리는 수시로 모순이나 이율배반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피해야 되겠네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논리적 오류처럼 보이는 모순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만물은 유전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대림물의 투쟁이 모순을 이루고 이 모순에서 운동이 생겨난다라고 보았습니다. 해서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싸움은 만물의 아버지요 만물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모순되고 대립하는 것들이 서로 싸우면서 만물이 생겨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걸 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대립이나 싸움이 전혀 없다면 새로운 변화나 발전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부부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다툼이나 의견 대립도 없었다면 이건 바람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다툼이나 의견 대립은 뭐 불가피하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도 그런 모순과 대립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거든요. 모순에서 운동이 생겨난다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은 19세기 헤겔에 의해서 변정법이라는 걸로 발전을 했는데요. 변정법이란 모순과 대립을 근본 원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식이나 사물은 정, 반, 합의 3단계를 거치며 전개된다고 보는 건데요. 즉 대립물들이 사물 속에서 서로 갈등하며 통일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모순이 운동과 변화의 원인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건 만약 모순이 없다면 그 사물은 운동을 멈추고 정지 상태에 머물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변화나 발전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변정법에서는 모순으로 인한 대립이나 갈등은 일시적 현상이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물의 근본적인 존재 원리입니다. 요컨대 인류는 모순을 통해 지금까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모순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또 모순은 지식의 발견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매 시작이다라는 말로 무지의 지혜를 강조했는데요.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매 시작이다. 네, 그렇습니다. 무지의 지라고 그러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의 전제가 모순이 있음을 지적해서 애초 전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 해서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통해서 상대랑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꽤나 고약한 취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 소크라테스가 상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진정한 알매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러한 대화법을 통해서 문제를 탐구하는 도중에 막다른 상대가 막다른 길에 내몰린 상황을 아포리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포리아는 통로가 없다, 뭐 길이 막혔다라는 뜻의 그리스어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의 모순을 의미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기존 전제의 모순을 지적하여 아포리아에 빠지게 만듦으로써 그 상태가 이제 새로운 지식 탐구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거죠. 해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포리아에 의한 놀라움에서 철학이 시작된다. 예. 예, 이거 궁지에 내몰린 상황을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예. 이런 아포리아에 의한 발전 사례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학의 발전도 알고 보면 대부분 이런 기존 이론의 모순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기존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의 모순에서 자기 이론을 발전시켰고요.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도 기존 창조론의 모순과 의문점에서 연구를 출발했거든요. 양자역학도 기존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모순과 한계로부터 이론이 발전해왔습니다. 결국 모든 최신 이론과 연구는 기존 이론의 모순을 자양분 삼아서 발전해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모순이란 자체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모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기 말이나 행동에 모순이 없도록 일관성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투쟁이나 갈등에 머문다면 그건 문제가 좀 되겠지만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발전과 진보를 거듭한다면 이건 충분히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각자 나는 우선 나의 말과 행동에 모순이 없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죠? 또 나아가서는 모순이 있다면 그 모순을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인의 모순은 엄격하면서 자신의 모순은 또 관대한 사람들. 그죠? 맞죠. 네. 인간이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 불완전하니까 내가 모순이나 이율배반에 빠질 때가 있는데 타인이 그 점을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걸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 보다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은 이호건 작가와 함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